석회를 녹여내는 방법. 예. 석회가 어디 어디 끼인다고요? 동맥, 정맥, 그 다음에 모세혈관, 림프계통에 모든 조직에, 그죠? 이 조직에 다 석회가 다 끼인단 말이에요. 예. 이 석회를 녹여내지 않으면 우리 혈관 해결할 방법이 지구상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뭐로 됐다고요? 콘크리트로 막았다고요. 콘크리트로 막은 혈관은 무슨 재질로 그걸 녹여내겠습니까? 방법이 없어요. 혈관 속에 끼어 있는 그 석회, 예? 이거하고 똑같은 성분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빨에 치석 끼는 거 있죠. 오랫동안 청소 안 하는데 이 치석 보면 색깔이 어때요? 누르스름하고 약간 검은 색깔이 있고, 그죠? 요런 색깔인데, 그게 색깔도, 모양도, 성분도 똑같은 게, 그게 여러분 혈관 속에 있는 스케일이에요. 치석을 녹일 수 있으면 그 석회를 녹일 수 있습니다. 요거하고 똑같은 성분이 어디 있는가 하면, 여러분 공중변소에 가면, 그거하고 똑같은 색깔이 누렇게 끼어요. 그죠? 그거 쇠솔로 하면 나가요, 안 나가요? 안 나가요. 쇠솔이 달라요. 왜냐면 돌이기 때문에. 예, 이거 녹이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. 약방에 가서 염산을 사다가 싹 뿌려놓고 한 10분 후에 가서 빗자루로 그냥 썰면 그냥 하얗게 녹아서 싹 떨어져 버립니다. 녹아서 떨어진 거예요. 그죠? 자, 그러면 여러분 혈관 속에 석회일이 요거하고 동일한 성분이 똑같거든요. 색깔도 똑같아요. 그럼 이거 녹이는 방법 알았어요? 예, 여러분 가실 때 이제 염산을 한 명씩 사다가 가져가가지고 집에 가서 이불 깔아놓고 한 명씩 마시면 좋아요? 싹 녹아 나오겠어요? 예, 그게 녹아 나올지 모르지만 녹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어요. 그죠? 그럼 안 돼. 우리 몸속에는 영양만 몽땅 공급하면서 녹이는 성분을 만들어놨어요. 아까 얘기했죠. 뭐예요? 녹즙 속에 있는 유기산. 석회는 칼슘이 만들어진 거. 요거 여기 석회예요. 그죠?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는 거의 100여 종 이상 되는 미네랄들이 있습니다. 예, 그 속에는 한번 보세요. 칼슘, 마그네슘, 구리, 아연, 니켈, 크롬, 뭐 이런 종류가 많아요. 그죠? 요건 뭐예요? 금. 금 영양이에요. 중금속이에요. 요건 뭐예요? 알루미늄. 중금속이에요. 영양이에요. 중금속이에요. 이건 중금속이 아니에요. 이건 비중이 2.66밖에 안 돼. 이건 아주 경금속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요게 요대로 들어가면 인체에 전부 다 중요한 영양입니다. 아주 중요한 영양인데 요게 플러스 산소하고 결합하면 전부 중금속입니다. 몽땅 다. 요게 흙이에요. 흙. 요래면 흙이고 산소를 떼내면 영양이에요. 요게 산소하고 붙은 거, 이게 삶아 먹으면 계속 다 들어가요? 그죠? 들어갑니다. 이게 다 들어갑니다. 이게 들어가면 인체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혈관을 막았는데, 자, 그러면 텅그스텐은 뭘로 녹일 거예요? 석회는, 예, 염산으로 녹는데, 텅그스텐 염산 녹아요, 안 녹아요? 안 녹아요. 유기산의 종류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각종 채소마다 유기산의 종류가 무지기 많아요. 예, 과일도 신과일에 유기산 많아요. 그죠? 예, 레몬산, 주석산, 구연산, 사과산, 포도산, 이게 전부 다 산 이름이에요. 그죠? 유기산. 이 유기산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각자 자기가 녹이는 임무가 달라요. 그러니까 유기산의 종류가 많아야 돼요. 그래요. 아, 이걸 먹으면 혈관 안 막는다. 막았던 혈관을 녹일 수 있다. 이거죠. 이해가요? 예. 자, 그래서 이걸로 석회를 다 녹여내고
이거 많이 먹으면 돼요? 많이 먹는 방법 어떻게 먹어야 돼요, 이거? 이걸 많이 먹는 방법? 잘 삶아서 기름 쳐서 먹으면 돼요? 안 돼요, 그죠? 안 돼요. 생으로 먹을 때는 완전히 산소가 없는 요걸 그대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고, 그러면서 그 속에 유기산까지 들어가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거를 녹여낸단 말이에요. 예, 영양은 공급하고 유기산으로 안에 불순물은 녹여낼 수 있는 약. 여러분, 미국에 가면 구할 수 있어요? 독일 가면 구할 수 있어요? 어디 가면 있어요? 돈을 한 10억 주고 가면 가져갈 수 있어요? 없어요. 우리 밭에 무진장 그냥 제일 싼 값에 얼마든지 있는 게 이거예요. 예. 요걸 몰랐어요.